안녕하세요. 마이티 그루밍 안원장입니다. 오늘 배워볼 강의는 강아지들 엉킨 털 관리 방법 배워보겠습니다. 가정에서 털이 많이 엉키죠? 빗질도 싫어하고 미용을 하러 갔는데 털이 엉켜서 이쁜 미용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도움이 되시고자 털이 엉켰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에서 엉킨 털을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생각지도 못하게 겉으로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이제 털이 정상으로 보이는데 미용을 갔더니 아이가 털이 너무 많이 엉켰다. 그래서 뭐 털을 짧게 밀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많죠. 그리고 엉킨 털이 이렇게 땡땡하게 엉키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좀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자극이 덜하고 손쉽게 강아지 털을 풀어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강아지가 털이, 이 친구는 귀도 이렇게 털이 많이 뭉쳐있고 이렇게 다리를 보니까 이렇게 덩어리덩어리 털이 많이 뭉쳐있어요. 이런 거를 무작정 빗질로 푼다고 빗질을 하는데 아프고 애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털이 다 뜯겨나가죠. 그래서 오늘은 좀 손쉽게 풀어볼게요. 자,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털이 엉켰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털도 엉킴 정도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 이렇게 귀나 이렇게 다리 부분을 보면 심하게 뭉쳐있는 거는 부직포처럼 많이 엉켜있다고 해서 펠트라고 해요. 엉킴 정도가 이렇게 부분 부분 덩어리가 져가지고 조그만하게 방울방울 있는 걸 탱글이라고 해요. 이렇게 펠트나 탱글 말고 속을 보면 지금 육안으로 보면 이렇게 멀쩡해 보여요. 하지만 이제 엉킴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이렇게 보면 살짝 꼬일랑 말랑 하는데 이걸 보시면 대부분 털이 멀쩡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빗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정에서 목욕을 시키고 드라이를 하면서 빗질을 해주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타올링만 하고 자연건조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집에서 좀 푸들이나 미션같이 이런 파상모들은 털이 꼬불꼬불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건조를 시키면 그 꼬불한 털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엉켜서 심하게 벨트 또는 탱글이 되고 엉키기 시작하는데 우선은 요즘에 엉킴을 풀 때 좀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디탱글 스프레이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엉키지 말라고 평소 관리 또는 엉킨 털을 좀 쉽게 유연하게 풀 수 있는 스프레이 제품이 있고요. 이렇게 건조한 털이 아니라 좀 때도타고 눅눅하게 습기가 많이 엉켜있는 아이들은 가정에서 옥수수 전분 같은 걸 뿌려주면 습기를 머금으면서 빗질을 할 때 털이 잘 풀려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는 보시다시피 털이 되게 건조한 상태라서 디탱글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가볍게 뭉쳐있는 털을 먼저 쉽게 풀어볼게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뿌리지 말고 이런 제품들이 있다면 멀리서 가볍게 전체적으로 적셔줘요. 또는 이런 브러쉬 핀 쪽으로 가볍게 비슬비슬 때 이 핀들이 유연하게 털 사이를 들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 할 때 박박박 겉에만 긁어버리죠. 그러니까 속은 제대로 이렇게 숱이 많은 아이들이 빗질은 안 되고 겉에 털만 이렇게 부해지니까 다 브러싱이 끝난 줄 알아요. 긴 털은 끝에서부터 우선 가볍게 빗어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드득드득 나는 소리는 털이 끊기는 소리예요.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게, 그리고 중간쯤이 엉켜있다고 하면 겉에서부터 부드럽게 빗어서 들어가면 엉킨 게 차근차근 풀어져서 쉽게 풀리는데 모근부터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중간이 털에서 엉켜있는 곳이고 모근이고 모발의 끝이라고 하면 이미 엉켜있는 걸 풀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핀이 바로 당겨버리니까 이 중간쯤에서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엉켜버려요. 그래서 겉에서부터 부드럽게 항상 풀고 들어가주세요.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사뿐사뿐 빗어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엉켜있는 부분도 바로 빗으면 아플 수가 있으니 손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쳐주면 털 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기죠. 이 부분을
끝에서부터 또 한번 부드럽게 빗질을 하면 너무 쉽게 힘 안 들이고 털이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빗어 볼게요. 이렇게 차근차근 빗어 주시고, 꼬리 같은 경우는 볼륨이 이렇게 차죠? 펼쳐서 해주세요. 끝에서부터 꼬리 뿌리 쪽으로 가시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빗어 주시고, 또 건조하다 싶으면 제품들을 이렇게 가볍게 뿌려주세요. 빗질을 할 때는 항상 부드럽게 손에 힘을 빼고 가볍게 터치하듯이, 그리고 모발의 끝까지 빗질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엉킨 털도 짧은 시간에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브러싱이 다 끝났다고 하면 정말 빗질이 잘 되고 엉킨 털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콤을 사용해서 가볍게 끝에서부터 걸리는 털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부드럽게 빗어줘서 재차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살짝 걸려요. 걸리는데 보니 이렇게 가벼운 둥근 털, 이런 걸 탱글이라고 해요. 심하게 엉켰던 애들은 어쩔 수 없이 털이 뜯겨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탱글들이 많이 나오는데, 브러싱을 하고 꼭 콤으로 저 탱글들이 다시 털이 엉키지 않게 정리를 해서 다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 친구의 귀를 보면 속에 이렇게 많이 뭉쳤어요. 자,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끝은 멀쩡하고 속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이 중간 부분이 많이 엉켜 있는데, 속부터 빗을 당겨주면 여기서 더 심하게 땅땅 엉키겠죠. 사람들 염색이나 탈색을 심하게 해서 머리가 많이 상했는데 모발이 샴푸를 하고 나서 젖은 상태로 이렇게 손으로 딱 빗어보면 가운데서 걸릴 때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따가워요. 애기들도 똑같으니까 이럴 때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볍게 핀이 들어갈 수 있게 손으로 살짝 벌려줘요. 이때 주의할 점은 땡땡 엉킨 털은 이렇게 찢어가면서 분리를 해서 하기도 하는데, 귀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되어 있죠. 이 털을 이렇게 뜯다가 심하게 힘이 들어가면 귀나 살이 찢어져서 다칠 수가 있으니 절대 힘을 줘서 찢지 않고 겉에만 이렇게 손으로 살짝 늘려줘요. 요리조리. 그렇게 되면 이 땅땅하게 뭉쳐있던 것들이 조각조각이 나고 공기가 들어가는 볼륨이 생겨서 빗질을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빗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는 가볍게 당겨주세요. 그리고 또 제품이 있다면 제품을 뿌려주고, 자, 어디서부터? 모발 끝에서 모근 쪽으로 이제 가볍게 빗어줄 거예요. 빗을 때도 한쪽 방향으로만 빗지 마세요. 빗으면서 지금 털이 늘어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당겨주고 또 결 방향대로 빗어주고, 당겨주고 결 방향대로 가볍게 빗어줘요. 그럼 아까 펠트가 되어 있던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펠트가 조각조각 나서 이렇게 탱글이 되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런 털들, 이것도 마저 슬리커 브러쉬로 가볍게 결 방향대로 빗어줄 거예요. 엉킨 털 위에서 무작정 빗질만 한다면 털이 다 뜯겨버리거나 아이들 피부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빗어주고, 브러싱을 할 때 힘을 주면 오히려 털이 더 땅땅하게 엉키고 아플 수가 있으니 부드럽게 팔에 힘을 다 빼고 이런 식으로 빗어주는 게 더 올바른 브러싱 방법입니다. 이렇게 빗다가 이런 탱글이 나왔는데 너무 엉킴이 중간에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실리커로 부드럽게 빗은 후에 이 부분이 제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콤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콤의 면적이 넓으니 걸리는 게 있으면 강아지도 아프고 이제 털이 저항하는 면적이 넓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잡아다니지 말고 끝을 콤으로 살짝 찍어서 이런 식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탱글들이 떨어져 나오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가볍게 찍어서 천천히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 지금 이런 탱글 같은 부분들을 손으로도 이렇게 제거가 가능해요. 이미
이 털에서 끊겨서 떨어져 나간 털이기 때문에 미련을 버리고 이런 털들은 손으로 가볍게 당겨주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빗질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브러싱이 끝났으니까 털 정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도 뿌리부터가 아니라 끝에서 모근 쪽으로 가볍게 가볍게. 지금 이 부분이 걸리는데 이게 또 무작정 엉켰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방금처럼 가볍게 바깥쪽으로 찍어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이때도 힘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빗었더니 정돈이 차츰차츰 되죠. 이런 식으로 해줘야 애기들도 빗질을 할 때 아프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애초에 엉키지 않게 아이들 빗질을 평소에 잘 해주시는 거예요. 엉킨 게 있네요. 이럴 땐 또 마저 손으로 브러쉬로 요리조리 벌려가면서 가볍게 빗질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 드득드득 거리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부드럽게 해주고, 다 풀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콤으로 확인. 그러고 나니 이렇게 뜯겨나간 털이 많죠. 최소한으로 이렇게 뜯겨나가는 털이 없도록 평소에 빗질도 해주고 브러싱을 할 때는 힘을 다 빼고 조심조심 해서 해주셔야 이렇게 끊겨나가는 털이 없어요. 털을 쉽게 다 풀었어요. 자, 그리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다리 쪽 털인데, 아무래도 뼈가 있고 둥글둥글 하다 보니 아이들이 빗질을 할 때 피부가 얇은 곳이라서 많이 아파해요. 그래서 이럴 때도 좀 조심해서 힘을 더 빼야 되겠죠? 이렇게 다리가 전체적으로 엉켰을 때 여기저기 빗어버리면 오히려 털이 뒤죽박죽돼서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발끝에서 한쪽 방향으로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결 방향이 털이 처지는 쪽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빗질을 해주면 강아지도 털이 더 당겨지기 때문에 아프고 차근차근 한 겹씩 내려가기 힘드니까, 자, 또 제품을 도포하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천천히 빗질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기 탱글이 있네요. 이런 것도 손으로 가볍게 벌려주고 한올한올 빗어줍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빗어줄 거예요. 한 겹씩 펴지는 걸 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뭉쳐있던 것들이 잘 빗으니까 한올한올 살아나죠. 볼륨도 살아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도 지금 보면 뭉쳐있는 게 있는데 손으로 가볍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때도 무조건 힘을 줘서 손으로 털을 찢는 것보다는 부채를 펴듯이 부드럽게 이렇게 늘어뜨려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힘도 안 들고 강아지들도 덜 아프고 쉽게 쉽게 털을 풀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도 보면 이렇게 뭉쳐있는 털들, 좀 여기는 면적이 크죠? 손으로 이렇게 넓혀서 이 브러쉬의 핀이 쉽게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결 방향대로 이렇게 빗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쪽 면으로만 빗질을 하지 말고 그 뭉쳐있는 털 조각을 여러 부분을 빗어줘야지 그 뭉쳐있는 겉의 털들을 돌아가면서 풀면서 속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쉬워요. 한쪽만 빗으면 계속 그 부분만 뜯기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 덩어리가 있다면 앞쪽에서 빗었으면 또 걷어서 뒤쪽에서 빗어주고 옆쪽에서 빗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빗질을 되게 편안하게 부드럽게 힘 안 들이고 하고 있는데 이 뭉쳐있는 털들이 너무 쉽게 풀리는 게 보이시죠? 가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엉킨 털 있으면 무작정 이렇게 빗지 말고 손으로 가볍게 벌어뜨려주고, 요즘은 이런 디탱글 스프레이들이 너무 다양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기호에 맞는 뭐 향이라든지 제품을 사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엉키기 시작한 곳이에요. 이미 엉키긴 했지만 완전 땡땡 엉킨 게 아니라서 오히려 이런 데는 더 부드럽고 손쉽게 풀 수가 있으니, 자, 엉킨 부분을 잡고 부분 부분 이렇게 쪼개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빗어주고 또 건조해지니 제품을 또 반복해서 뿌려줘요. 항상 이렇게 엉켜있으면 지금 피부가 안 보이죠? 잘 빗어서 풀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모공과 피부 면이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겉에만 뽀송뽀송하다고 해서 엉킨 게 다 풀린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 깊이 깊이 브러싱을 잘 해주시고 이렇게 다 풀었다고 하면 무조건 콤으로 속까지 이렇게 빗어서 걸리는 털이 마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런 탱글들이 나오면 깨끗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가정에서 손쉽게 엉킨 털을 좀 풀어보는 방법을 배웠는데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평소 관리가 중요하고 이렇게 엉키고 나서 털을 풀어주면 결국은 모발이 상하고 뜯기기 때문에 금방 다시 엉켜버려요. 만약에 이렇게 가정에서 털을 풀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바로바로 목욕을 해서 드라이를 하고 결 정리를 해줘야 다시 이렇게 땡땡 엉키는 거를 방지해주고 만약에 털을 힘들게 풀었는데 그대로 둔다고 하면 털이 많이 상하고 뜯겨있기 때문에 다시 그게 속에서부터 엉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빗질을 잘 하고 엉킨 털을 만약에 풀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 목욕 또는 미용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세요. 이번 강의 아이들 엉킨 털 관리 배워보셨습니다. 아이들 털 엉켰을 때 이제 쉽게 푸는 법 그리고 털 풀면서도 피부가 상하지 않게 조심하는 방법 배워보셨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평소 관리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브러싱, 코밍하는 방법을 통해서 엉키지 않게 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해요. 털이 엉키면 일단 피부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엉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